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담배를 올리겠습니다. 입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전 불교도가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모두들 기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행법이죠. 내가 이제 수행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법이 돼야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뜻도 모르고 이제 각자 그저 나름대로 스스로 그저 생각을 이런 것이래니 하고 만들어서 기도에 임하는 예가 많죠. 그런데 이제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근기 기도가 있고 중근기 기도가 있고 하근기 기도가 있고 이제 그런데 하근기 기도는 어릴 때 부모에게 그저 의지하고 그저 조르고 부탁하고 뭐든지 그저 부모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의 기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이 없고 또 신체적으로 또 힘이 약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불교에 들어왔어도 뭔가 내용을 제대로 모를 때 경전의 내용도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이치를 전혀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대개 불교에 귀할 즈음에 처음에는 다 그러한 마음으로 집안에 이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병고의 문제라든지 기타 뭐 사망의 문제라든지 등등 대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교에 귀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심정은 그저 그렇게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매달려서 어떤 불보살의 가피를 입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근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초발심 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초발심 때는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초발심이 지나고 조금씩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면은 이제 중근기 기도로 이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 중근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금강경의 가르침이라든지 하다못해 천수경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참 마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마음이라고 하는 도구 그것은 부처님이 가진 그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그 능력은 똑같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물이라고도 하고 뭐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별별 이제 표현을 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처님이 아니라 뭐 누가 설명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이치라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보물 속에 있어요. 그 보물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무한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가 불교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문제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치 설명이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잖아요. 참진자, 이치자. 이 세상의 참다운 이치, 인생의 참다운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사실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개인의 문제든지 뭐 세상의 문제든지 저절로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납득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속에서 납득이 되는 게 그게 풀리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고 있으면 싸움을 말려서 풀리는 게 아니고 싸우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아이 그래 싸울만 하니까 싸워라 싸워라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치를 알면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을 텐데 이치를 알면 싸울 까닭이 없죠 사실은. 그러한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참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를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치만 알면은 하등에 그럴 까닭이 없는데 하는 그러한 그 입장의 소위 그 기도 또 이제 그건 이제 중건기의 기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이해가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건기 기도는 바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내가 상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보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내가 부처님이 되고 그래서 부처노릇도 하고 지장보살노릇 관세음보살노릇을 바로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저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당신들 혼자만 그렇게 관세음보살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관세음보살 될 수 있으니 관세음보살이 되라 라고 하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본 마음이라 사실은 그게 이제 상근기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근기가 되면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 정말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현장에 그저 달려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쯤 돼야 이제 우리가 그 완성된 불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기도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정말 의미 깊게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뭐 여러 행사도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금강경을 통한 기도의 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이제 금강경 독송과 강의를 약간 곁들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끄트머리에 강의한 것을 보면은 그 대목이 참 아주 너무나도 근사한 대목이었죠. 뭡니까?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그렇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항상 하신다. 이시고로 열애 상설하사되 여등비구가지하 설법을 여버리자다 하노라. 하노니 법상응사거든 항비법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는가. 그 금강경이 아무리 법이고 진리라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버려야 할 상황이라. 그런데 그 이치 아닌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정말 당신의 깨달음을 그리고 철저히 그 어떤 상도 마음에 남겨두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금강경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온갖 병 중에서 마음병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상병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이래서 이제 금강경은 집중적으로 우리 중생들의 상에 대한 병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옛날에 내가 이제 은혜사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 이제 상을 이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은혜사에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거주함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교통이 불편해서 다 걸어 다녔습니다. 차도 없고 뭐 한 큰절에서 은혜사 큰절에서 거주함까지 한 20리쯤 돼요. 학인들이 이제 쭉 이제 그 가서 거주한 500만 그 방석을 다 갈았어요. 한 번씩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방석을 이제
교체를 하는데 방석가는 불사를 며칠간 그 했어요. 그때 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은데 도보련화라고 하는 그 보살님이 그 주관이 돼서 신도 회장인가 뭔가 하여튼 주관이 돼서 그렇게 이제 불사를 이제 파주를 해서 불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지스님하고 다 판 싸우는 거야. 우리 한참 불사를 하는데. 뭐 그냥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야단 법당 앞에서 그냥 축대에서 그냥 막 방석을 치고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내가 상 내려고 하는 줄 아느냐고. 내가 상 내려고 하는 줄 아냐고. 내가 그 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때 아주 철저히 잘 들어가지고 그 참 머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내가 상 내려고 하는 줄 아느냐고. 결코 상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자꾸 이제 읽고 함으로 해서 상을 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상 내면 이게 공덕이 감하고 내 복이 감하고 내 한 공이 없어지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상을 안 내. 근데 무의식 속에서 상을 내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해석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상을 내고 의식적으로는 상을 안 내는 분이다. 그 보살님이 의식적으로는 결코 상 내려고 안 해. 하도 상 내는 게 안 좋은 걸 아니까. 자기는 뭐 지금 공덕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오히려 빚진다고요. 화주 좀 해가지고 뭐 방석불사 좀 했다고 상을 대게 내버리면은 그 지은 복보다 더 오히려 강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이치를 다 알아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안 내려고 해. 가정에 갔어도 무슨 뭐 살림 좀 알뜰히 살고 뭐 했다고 집안 일 잘했다고 상 안 내요. 상 내려고 의식적으로는 안 해. 내면 안 된다. 또 누구든지 뭐 돈 좀 벌어왔다고 그거 가지고 크게 상 내려고 의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금강경 독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우리 의식은 육식에서 아니 비설신의 육식이죠. 그게 이제 표층의식이라 그래. 물 위에 떠있는 의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칠식이 있는데 칠식은 물 표면하고 그 물 위하고 이제 그 중간 의식이야. 그 다음에 칠식 밑에는 또 팔식이 있어. 팔식은 참 밑바닥 의식인데 근본식이죠. 그건 이제 없어지지 않는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노력을 통해서 기도나 강의 또 사유 이런 걸 통해서 육식에서 칠식으로 칠식에서 다시 팔식, 저 의식의 밑바닥까지 상은 이건 내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상낼 거리가 없는 것이다. 상낼 거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저 70, 80 밑바닥까지 완전히 꿰뚫고 이제 그 내 어떤 그 의식 세계를 확보하고 있게 되면은 그러려면 이제 그건 정말 이제 그 상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내가 상 내려고 이런 줄 아느냐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상 내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하게. 그 말 마저도 안 나오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야. 내가 상 내려고 이런 줄 아느냐고. 그럼 상을 실컷 내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상 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제3자가 보면은 그게 이제 눈에 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금강경 독송하고 강의 듣고 해서 의식적으로는 상을 안 내. 그 정도는 다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까지, 저 잠재의식에까지, 뿌리 내리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제, 정말, 기도고 또 부처님 오신 나라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수보리아의 은하오 열애가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 유소설 법자, 열애가 설한바 법이 있느냐? 부처님의 제사는요, 두 개입니다. 금강에서 이렇게 딱 밝힌 거예요. 부처님의 제사. 여러분들 제사 뭐 많죠? 여러 가지 거. 벌써 뭐 머릿속에는 그 제사 목록이 싹 지나갈 거예요. 부처님 제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거.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했어요. 보리야, 내가 얻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얻은 거 이거예요. 사실 부처님 제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는 부처님이 평생 동안 중생 교화를 위해서 설법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의한 설법. 그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그리고 또 열애 유소설법이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이걸 이제 내 입장에서 이제 그 이렇게 평범하게 부처님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에게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다. 큰 깨달음을 성취한 것과 그리고 깨달음을 만 중생에게 설하신 것 그것뿐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봐야 부처님에게 그것뿐이야. 그것뿐이라고. 뭐 부처님이 뭐 사용하던 바로 때 부처님 가사 이거 제사는 아니야. 그까짓 거. 바로 때 얼마든지 천 개 만 개도 만들 수 있고 가사도 천 개 만 개도 만들 수가 있어. 진짜 부처님 제사는 그런데 그 두 가지 깨달음과 설법 두 가지인데 그거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이건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수보리가 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의 불소설이컨대 내가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이해하건대 이 말이야. 내가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랬어요. 무유정법 참 좋은 말입니다. 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꼭 챙겨야 할 낱말이 이거예요. 무유정법. 뭐 밥을 설계 해놓고도 무유정법을 해도 좋고 질기 해놓고도 무유정법을 해도 좋고 사실 무유정법이요. 그 뭐 무슨 정한 바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고정된 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수보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부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뭐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스스로 상을 안 내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그랬어요. 또 고정된 법으로서 열애가 가해 설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났습니다. 깨달음도 부정하고 설법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했다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이 없습니까? 부처님이 설법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더 크게 있는 거죠. 그 내가 어디 가서 공을 세우고 내가 어디 좋은 일 하고 뭐 큰 아주 세상에 큰 공헌을 하고 어떤 단체 어떤 사찰에 뭐 또는 작게는 가정에 다 희생하고 공로가 커요. 그렇다고 그거 말 안 한다고 공로가 없나요? 생색 안 낸다고 공로가 없나요? 다 그냥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없애는 방법이 있어. 생색내면 없어져. 상내면 없어져. 자랑하면 없어진다고. 그 간단히 있지 알고 보면은 안 내면 있을 텐데 생색 안 내면 있을 텐데 생색 내면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살림 잘 살아도 없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와도 없어. 사람 마음으로부터 없어져 버려. 존경 못 받아 그걸. 참 대단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상내는 일을 최고의 병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고 연애 소설 그건
왜냐 얘네가 살았은 바 법은 개의 불가침이며 불가설이며 다 취할 것이 없으며 취할 수 없으며 불가설이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며 법이 아니야 비법 또 아니야 법 아님도 아니다 소유자하오 왜 그러냐 일체 현상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냐 일체 모든 현상 현인 성인들이 다 무위법으로서 조작이 없는 법, 함이 없는 법, 아무리 해도 했다고 하는 그 흔적이 없고, 무슨, 표시가 없고, 마음에 그걸 새겨두지 않고, 전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했다고 하는 그런 그, 흔적을 남기지 아니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온갖 차별된 법을 그대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 84,000 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만약에 설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생색을 냈으면 에이 이까짓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색 안 내고 아예 부처님은 저 무의식 속에까지도 상이 없는 분이니까 상이 없는 분이니까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세상에 자기 자랑을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세상이 제일 높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마음이 텅 빈 상태야. 무상의 상태라. 상이 없는 상태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중생들에게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좀 잘난 사람이 있다. 아주 뭐 얼굴이 잘났다. 근데 잘났다고 조금 생색내고 좀 자랑하고 뽐내봐요. 그 순간부터 거피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인정 못 받아요. 그게 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 아주 그 금원경은 집약해서 한 가지의 사실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그 가르침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을 안 내야 된다고 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뭐 정말 훌륭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부터 독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세전 영원 불과 수월이 되고 살마 살은 것이 한국 소유일체 중생 지유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수고리여 이루나 수다원 능자 신념 아려 수다원 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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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즉이 차가이 인중생 수자 시존 불설 아등 무쟁 삼매 인중 제이 제일 시제이 유도 하라 한세존 아부자 시금 마시 유도 하라 약자 시려마드 아라한도 세존적 불설수고리 시로아란마 행자 이수고리 Thank you.
이제일 바람이 신영제일 바람이 수호인 욕바람이 열애설비
Thank you.
중생자 혈액설기 중생 신념 중생 그 어린의 불안세 원불도 난목받았습니다. 삼보리 임소드야 불안 여시 여시 수보리야 Thank you.
일체 법응여시 지여시 영여시 신의 불생 법상 수보리 소원 법상 자여의 설립비 법상 신영 법상 Come on.